안녕하세요.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이 가게 그 뉴욕 탭하우스의 유니폼이에요. 예, 여기 사장님 형님이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들어가시라고 제가 이제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제가 또 벌써 가게에 혼자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오늘이 토요일 저녁인데 아직까지 손님은 안 계시고 정식 오픈은 아직 안 했어요. 가오픈인데 아직도 뒤에가 많이 어수선하고 아직 100%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브로우 피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밖에 외관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나가 볼게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조명을 많이 달아놨어요. 사람들도 아직 많이 돌아다니시진 않네요. 그리고 입구 들어오시면은 여기 다트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 이거 사진은 그대로 붙여놓겠다고 하셨어요. 위에 이거 저희만 띄고 형제의 뭐 불어 피자가 탄생했다 이거 글자만 떼고 그대로 운영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런 전등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는 맥주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매장 전경은 이런 느낌이에요. 테이블 밑에 LED 등을 달아서 여기 하얀 불이 나오고 여기는 보라색 불이 나오고. 여기는 빨간색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액자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보시면은 뉴욕 전경인데 그 LED 전등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불빛들이 들어오고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네, 이렇게 액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선반 커튼은 그대로 있고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미니언들이 이렇게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뭐 잡지 같은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뭐 잡지를 사 오셨는데 이것도 성인 잡지를 사 오셨어요. 예, 맥심인데 이건 군대에서 많이 보던 건데 형님이 취향이 예, 확실하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션쇼를 틀어놓기로 하셨어요. 패션쇼를 이렇게 틀어놓으신다고 하시니까 하고 이제 뒤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뉴욕 전경 사진은 그대로 있고 맥주 아직 다안 끝났어요. 인테리어는 그리고 이건 이쪽으로 이동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액자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어떤가요? 아직 이제 좀더 손을 많이 아직 보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완벽한 가게를 갖추려면은 한 3월 중순, 지금 3월 중순이죠. 한 4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입구에 이렇게 클라우드, 예, 이렇게 LED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오븐이랑 있던 곳은 아직 지금 많이 더러운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지금 정리해야 돼요. 손님들 맞이하려면은. 네. 근데 아무튼간 이렇게 또 가게에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요. 아, 빨리 진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싶고, 예, 빨리 시간이 훌쩍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간 저도 오늘 이제 간만에 또 혼자 남아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고객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모두 즐거운 식사 시간이네요. 지금 한 6시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모두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